更进一步，就是说他更进一步在做的那个研究，就是以前他要分养鸡的或养猪的，那现在就是说他有一个想法，说是不是哈、跟那个清除饲料做成一样，两边都可以用。那现在他也把这个牛粪哈、在研究说可以不可以做一次，就两种动物都可以拿来喂这样的。那这跟大师哈、的教导有一点点偏差，但是他还是很热心去研究它。如果能够成功哈、能够把这个对大家发布的话，这是一个很大的福音的哈。그래서원장님한테이책에도자연농업책에도원장이론상으로오븐이사료된다는걸여러분많이들으셨을거예요근데실제적으로오븐을사료로하는거는못보셨을겁니다혹시보신분있으세요Master Cho, I think his textbook has this how dung can be used for the feed for the chicken and the pigs. But practically, there's nobody has used this one so far that he knows of. But he's been using this one. 在这个大师的这个自然农业教科书里面很早就有记载，就是说可以用牛粪来养鸡养猪。可是实际上没有一个人做这样的事，所以李牧师他就是比较热心于研究，他就都没有人做过，我来做这个研究，来试看看，真的成功了。在去年他第一次把牛粪做成饲料，台湾的那个考察团真的第一次看到。那天大师就宣布说，这是举世第一次用牛粪做饲料，第一次公开。그대만이나미국같은데서도이거를먹이면안된다라고법적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어떻게그게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지금은그거문제가돼요그렇죠 네, 그래서만약에한사람이그병이났다든지그러면큰프로블럼이거든요일단우선리서치를해있지만리서치해가지고어디서그걸아주그냥저그저뭐예요과학적으로증명하는한데하지않으면그냥개인으로쓰다가무슨일이일어나면뭐가그게잘못돼서그런게아닌데도그게원인이돼서아픈건아무것도안되죠그래서법적으로못먹게알고있는데요또무슨일산은한거가무슨지랄하는거가뭐지랄하는거가그쯤에뭐소위보이시는나이있어요 I'm just telling him the United States we cannot do that we cannot do that because there's no legal evidence that this has been researched and has been tried so if there's some agriculture college they want to research for this way and analyze everything and prove this is safe then I think we can use it but I think he's the first one walking that here我刚才问那个李牧师，就是说，用牛粪他先问我们的，就是说，在夏威夷，在美国或在台湾用牛粪来做饲料给动物吃，有这样有禁令吗？就是不能用牛粪来做饲料给动物吃吗？
因为我也不知道，就是我只是说，在台湾并没有人会相信说这些粪便可以再变成饲料。那紧接着就是说，问题会出在哪里？因为现在养牛大部分都用药，那我就问林牧师说，那是不是只有自然农业养牛的牛粪可以拿来做饲料？那。 刚才纪老师有把这个问题翻译以后问林牧师，林牧师说他现在拿的这些牛粪完全没有用到药。He just said the cow dung he collected, I mean, someone else bring it to him, is organic. The feed, no pesticide or anything like that in there.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실 때 점심을 아마 저하고 여기 계시는 장쌤하고 그 대덕에 한 30분 가면 자연농업하는 장목반이 있어요. 오래 이렇게 해서 점심을 저희들이 대접할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수고하셨다고. Oh, wow. He wants to treat us tomorrow, the lunch. There is some the natural farming group of people. We're going to stop by and then they will provide a special lunch for us. For us. Thank you.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일 오시는 그분 그 점심 식사하신 그 반장님이 소를 자연농업 방식에 가깝게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는 거기서 갔다가 이것을 바이오 사료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설명해 드릴 겁니다. Okay. The person tomorrow who is providing this lunch, he's raising the cows with the natural farming way, and he's using his dung, and so, but no pesticide or anything. So, you问并不是直接嘛，就是拿来利用，而是透过发酵以后，哦，再利用这个发酵的牛粪啊。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우분을 저장해 놓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는 우분 같이 안 생겼죠? 여기는요. 이것도 우분입니다. That both top picture and the left side below is both the same cow dung. 上面也是牛粪。 下面这个也是牛粪，你可以看到下面的牛粪经过发酵、经过处理以后，下面干净多了。이 우분 우분 배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료 만드는 방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So I'm going to explain how to make this pig feed out of the cow dung. 我现在就是要告诉各位嘛，像下面这个牛粪更干净的牛粪变成饲料。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리고 그 나오는 그 액체물 그런 것들이 흐르고 그럽니다. Okay, in the top portion, they smell and they're flies, and also there's some liquid, some discharge sometimes. 上面那张图的话，那个牛粪的话还会有臭味啊，那也有苍蝇。 甚至堆积在那里的话，下面还有流出那个尿哦，就湿湿的、黑黑的那个尿，那个都是有相当的臭味啊。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염물이 내려 침전돼 갖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So this black spot from there is the one moist liquid portion that drained down there. 就是那些尿液，就是堆积在那里，正在点。 点到黑黑的那个就是尿液啊，那它会发出恶臭。但是，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So, no, no more black spots on the bottom, yeah? The picture. 看看下面那张有那些东西吗？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Yeah. So, how to change from top to the bottom are the one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那要怎么样做哦，才能够像下面这样呢？这是我们会学如何的。 만드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아니 다른 거를 만드는 건데 이제 석끝 형님 만든 요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eah. This is not the, exactly the cow dung, but I'm trying to explain the with the compost. 右下那张照片哦，是他在做普卡西韦。那实际上哦，在做普卡西韦跟做这个牛粪的过程是一样的啊。所以说，그 카우당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소똥을 갖다 놓으면 여기다가 4번을 넣고요. 4번을 넣어서 관리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반을 시켜주면 여기서 지금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발효되면 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발효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발효되는 과정이거든요. Okay. The left lower picture is that. The cow dung with the IMO4, and then if you have this machine, the mixer machine go back and forth, and we give you some temperature. I mean the moisture. 그러니까 물을 좀 보여. 습도를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물을 맞춰서. 물로. 그러니까 you add some water. While you machine go back and forth to mix it, and then IMO4 plus cow dung will develop the steam. Steam will come out, and then they will be fermenting. 그러면 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Yes. Yeah. So fermentation is happening now, right there, right low picture. 那第一个就是先把牛粪 放在那个网室里面，然后再用四号微生物去调节水分，啊，然后用那个更衣机哈，来回啊去更衣它。那刚才他是说那个水蒸气哈，就是水分调节所产生的，不，那绝对不是这个，这个时候会冒烟，绝对不可能啊，它只是可以把牛粪。 跟四号微生物、四号的当地微生物啊混合均匀，要冒烟绝对是已经发酵以后才会产生啊，就是当你的微生物吃到牛粪的养分开始发酵以后，蓄积热开始，它才会冒烟的。所以这个照片就是在做普卡西韦，并不是做牛粪。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거는 완성된 건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15에서 20일 정도 걸려요. Okay, so raw cow dung has a fermented cow dung takes about 14-15 days. 从上面的那个牛粪哈，转变到左下角这个牛粪哈，它需要15到20天。 수분 맞추는 거는 60에서 65%라 했는데 50%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So moisture content, the goal is about 50% moisture content. 就是说哈，我们都知道说微生物。 的那个发酵温度哈，不发酵湿度哈，是在65到70，常常都是这么说的。但是在这里的状态，就是从那个上面的牛粪要转变到下面牛粪，水分的调整在50%。
그리고 여기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기까지 15일 걸린다 그랬는데 예. 수분이 50%부터가 좋다 그랬는데 예. 요 수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그 예. 이유는 예. 5분에 이제 수분 갖고 올 때 수분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So I told you that cow dung plus IMO4 plus water, try to make it 50% moisture content, takes about 2 weeks or 15 days. But sometimes it's a variable when you bring this cow dung first. Because some cow dung has a more water content than the other one. So you just have to know how to mix it to make it 50%. So it's not always easy. 刚才有讲到，就是在要弄到下面这样的那个牛粪，它需要调整的温度，那不是湿度，在50%。那只是参考值，因为牛粪它是粘稠的，那有的部分它水分比较多，那像上面晒干的这个水分当然很少。 所以实际上还是要靠实际上去操作，那实际上经验去调整。 제가 이것을 하기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옥수수 사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소 사료는 되는데 닭이나 돼지 사료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른 데서도 옥수수 대를 사료 준다고 하는 건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외국에서도. 근데 그거를 제안을 하게 된 거는 바나나 가지고 돼지 사료 자체를 해봤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우분은 이론적으로 됐는데, 그걸 하게 된 직접적인 농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마시지, 여러분 주위에도 닭이나 새들이 날라오면 소를 똥 싸는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 먹고 계란을 나면 그게 내추럴이라고 갖다가 비싸게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먹으면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이것을 발효시키면 완전한 사료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서 했어요. So he knew that you know the corn stock we made it this morning. The Master Cho teach this is something new. Not everywhere recognize it. Master Cho thought he know the Thailand. They make this banana stock. They make it. So when he had convinced the banana stock can be used as for the. 잠깐만요. So if banana stock can be used, why not corn stock? So that's the reason why he initiated, and it worked fine. So that one is no problem. But now with the corn, I mean the cow dung concept, the theory is okay, but nobody has been practiced. But Master Cho convinced. He looked at it, you know, some of the cows and the birds come down, or the chicken fly down near to the, you know, the cow their back, and then they eat this cow dung too. Yeah, so that's the reason why not that has an egg laying and we eat that egg, and no problem. So he think this could be the one we can use too. The cow dung can be used, no problem. But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fermentation is done completely. So we are using now as a kind of a research basis or trial basis now. 那李牧师刚才传述，当初为什么会知道说牛粪可以拿来当饲料，就是因为赵大师在无意间发现说，鸟会到牛粪上面去啄食。那如果鸟到牛粪上面啄食，就表示说这个东西是可以吃的。
所以他就有这个论说说可以把牛粪啊来饲料化啊来喂东西，可是这个讲了很久，从来没有人去实验实做过。那李牧师就是，既然都没有人做，他就来做这个研究，就做看看，然后更进一步把它发酵化以后，哎，发现说真的可以啊，绝对。 就是加到40%、50%，在整个饲料，它那个占的比例占到40%、50%都还不是问题，没有问题，绝对可以当做饲料。啊， 그러면 대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소똥을 사료하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Now he's asking you, what do you think? If you use the fermentation of the cow dung to use for this fish, do you think it's okay or not? Okay. 그냥 사료로 주는 거 아니고 바이오 사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전하셔야 돼요. You have a responsibility when you go back to your own country. This is not just to give cow dung direct, but it's a completely fermented and give the cow dung as a feed is a different story. In other words, raw cow dung does not mean this is a safe, I mean safe and safe. But when you get a complete fermented cow dung, that's a different story. So if you can just try to give this kind of information to your friends or your farmer friends, then that's sometimes that can be encouraging. 就是各位哈，在这里听到，怎么样用牛粪来把它饲料化？那回去动手做的时候，千万要记得，牛粪是要经过发酵后，才能够拿来饲料化。 저희 집에 지금 계란이 이달 20일까지 밀려있어요. 20일까지 밀려 있는데 소똥을 줬다라면 사람들이 사가겠어요? 안 사갑니다. 근데 저희 집 계란이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20일 정도 밀려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에 있는 새들이나 닭들이 그런 걸 먹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저희도 자연 농업은 그렇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생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Now we have you heard that there's a big issue in whole Korea now. You know, the pesticide contaminated egg. People scared to eat this egg now. But he's found right now the owner who have a chicken egg says he cannot sell until, I mean the owner is, but he cannot give the new egg until 20, which is 2 weeks away. So he cannot produce enough. Why? Because the people tried this egg. They recognize this is different quality egg and you know tastes better than other things. So if they think, oh, this is a cow dung fed egg, they're probably not interested in, but they just tried and their continued order is increasing. And because the people know the cow, I mean the chickens, the birds play around this, the cow and they eat the dung. They're healthy. You don't think that they're very dangerous, yeah? So that's the reason why he practiced, and that's the reason why the people respond. And they're safe and they're tastier. So his order is really way away. 那个李牧师哈，他养的鸡生的蛋，现在大概
消费者知道这个鸡蛋是用牛粪然后发酵当饲料做的话，可能消费者会不想买，这个是他偏的。 그래서 저희 계란을 계란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계란은 그거 먹어도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So some of the people eat eggs and it develops allergic reaction. But his eggs, try. 이거 먼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이거 try했으면 다른 계란을 먹으면 가려움증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못 먹어요. 투덜이라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걸 먹으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Okay. The people who developed allergy from the other eggs and they tried this egg, his egg. And then no more allergy. Okay, so there's a different reaction. 那有些人吃那个蛋，会过敏，但是吃那个李牧师所生产的这个鸡蛋的话，完全没有这个过敏的这个现象。其实不是只有李牧师，是包括我在2008年开始以自然农业养鸡所生出来的蛋。 也同样是这个状态，那更早是在我日本老师那边也有同样的论述，自然农业养出来的鸡蛋真的完全不会有过敏现象。其实这个道理不是在自然农业的养鸡方面，而是会过敏是因为在养鸡的过程用了药，导致那些。 那个化合物、化学化合物侵入到我们的人体，我们的免疫系统产生的过敏的现象。那自然农业养鸡的话，完全不用化学化合物，等于说它是很自然的一种养鸡方式。那食用的食材也几乎完全没有这些化学物质，所以它生产出来的蛋是非常安全，绝对不会。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계속 드시는 계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자연농업 방식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I think the eggs that you are eating now, they don't use that the cow dung, but the principle is the same. They're using this IMO, fermented, feed. And that's the main issue. It's fermented by the IMO4 is different kinds of, quality or, material. So our point is, we have to get a fermented feed, and that's the main issue. Not the cow dung or pig dung or the chicken dung. Those are the ones. Maybe later on, human dung can be used that one too. I think that's this makes sense. Yeah, actually. Long time ago in Korea, in Jeju Island, the pig, pork was very delicious, but they raised by the human dung. There was I experienced myself. I went to the
tour Jeju Island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and I tried to make the pig was waiting for my dinner. I'm scared to the life. But that was common. Everybody recognized that. But that was a delicious pork. they didn't even ferment it by the fresh dung they ate. Yeah. How did you taste? I didn't taste myself. This is the 古医生啊, 他自己的经验啊, 那个叫做在那个济州岛啊, 韩国济州岛, 那边的那个养猪户啊, 就是用人粉啊, 来让那个猪吃啊, 那古医师啊, 就是在那里, 就是要大便的时候啊, 蹲在那里, 那个猪就靠过来, 准备接他的那个大便, 那吓得赶快把裤子 穿上来，那教育人说，那你有没有吃那个？他说那个那些猪肉非常的好吃。那其中就有一个人问他说，他说你有没有吃你那个大便生产出来那个猪肉？他说没有。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 하세요. 그래서 집 사람이 우리 계란을 한 달만 먹어보라고. 그래서 찢어 안 먹고 생글로 아침으로 들기름 한 숟가락하고 3개월을 먹었는데 어느 날인가 피곤한 게 없어졌대요. 한 달을 한 달만 먹어버렸는데 3개월을 먹었어요. 예, 아침에 하나씩. I have a good friend of us, our couple, who is a pastor. And he was always tired. So his wife suggested, would you try my egg? For just 1 month to see what happens. So he tried, but he tried 3 months and he's fine. 就是那个李牧师哈，他有一个熟识的牧师，那他的那个就是好像很容易累，很容易疲劳，那。 林牧师的太太就跟那位牧师说：“那你要不要尝尝看我们家的鸡蛋？一个月。”那个牧师呢，吃了3个月，生鸡蛋，啊，吃了生鸡蛋3个月以后，身体变好，然后也不知道累。所以其实中国人哈，我们从小就一直被教育哈，两岸三地一直被教育说鸡蛋不能生吃，真的是哦，当然了。 如果用那种很糟糕的养殖方式的话，是真的不能吃。那如果用自然农业生产出来的鸡蛋，真的没有问题。啊，我从2008年生产到现在，从来没有出过一件事情。啊，我在禽流感的时候，把蛋送去化验，没有杂菌，没有大肠杆菌，啊，真的很干净的蛋，所以。 有机会哈，如果这一两天还没离开，有机会真的可以跟李尚健先生哈要些刚孵出来的蛋，我可以教各位怎么吃生鸡蛋。啊，그리고 또 하나는 원장님하고 지난 가을에 거의 2년 전입니다. 제주도 가서 이제 연차내를 하고 원장님이 피곤하시니까 제가 한 박스를 가져갔어요 우리 걸려. 계란 박스를 가져갔는데 이제 계란 칼슘을 하면서 이제 비교 실험을 하자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냥 자연 방식으로 하는 데고 저희처럼 배워갖고 하는 건 비슷하긴 한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실험을 했는데 어제는 저희들 이제 계란 기름하고 칼슘 뽑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똑같이 하는데 계란 기름을 뽑을 때에 냄새가 저희 거하고 제주도 거하고 달라요. 냄새가. 그리고 양이 달랐고. 그래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제가 홍보 안 해도 우리 계란 좋다고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없어서 못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가서 예, 제주도 가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비교를 안 해보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길어서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셔도 내가 키우는 거 하고 아닌 거 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I have another testimony that I took, the Master Cho was tired, so I took one box of my egg, the Jeju Island, there's a special seminar, and we have a demonstration between my eggs, and there was a Jeju Island farmer who also make this not exactly natural farming way, but you know, organic way. And so the Master Cho tried to demonstrate this egg yolk oil. Yeah, just like we did the other day. So we made this my egg yolk oil, and then he said the egg yolk oil. The smell is different. The mine is really not the better smell than the other one. And the amount of oil is more on my egg than the other one. So, you always have to kind of try to objectively compare what beneficial effect when we do this way versus some other way, which is still claimed as organic,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still that exists. So when you go home and you go to the Muzu tomorrow, try to compare with the other one. 两年前他跟那个赵大师到济州岛去，这个做讲习，然后也跟各位昨天在外面做了那个软油，还有水溶性钙，炒那个蛋壳，那他也把他家里面的蛋带到济州岛去，那济州岛本来就是畜牧业蛮发达的，那已经有一个早就自然农业。这个养鸡的先生，他也把他的蛋带去，就两个人做一个比较。那透过软黄油炒软黄油跟水溶性钙做比较之下，他们不得不承认说，屏幕式的那个蛋的品质是比另外一个先生还要好。那这个引申到什么？将来各位如果 以自然农业的养鸡，一定要不是光卖给你的消费者，交给他这样就好，一定要跟一般的蛋做一个比较，差异性的比较，让那些消费者能够明白说自然农业养鸡这个蛋的好处，还有差异性，那对你将来营运是有很大的帮助。 그래서 이 우분 만드는 걸 말하다가 닭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닭이나 돼지나 그만큼 돼지도 좋습니다. 돼지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분이 했는데 거기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뭐 체크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So, not only the chicken farm or egg farm result is better, but also the in the pig, unsaturated. There is another evidence of the pig of pork by feeding this pig some. And his one was less oil and also unsaturated fatty acid, which means a better kind of oil. And so this is not scientifically comparative study, but by just checking, the anecdotal story proves his way of pork or egg is better quality than others.
claim to be the natural, I mean the organic farm. Yes. Yeah. Any changes in the temperatures or the length of, you know, under that drill? On this one? Yes. 이거 저 만들 때 그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그 그런 게 좀 다르냐고 다른 거. 아, 저희 자재 만드는 거 같아요. Same as other the material that he made. 很抱歉，我一直在讲鸡啊，那其实猪也是一样啊，就是用自然农业的这种养殖方法，用这个农大便，然后化酵成为饲料，然后来喂鸡啊，喂猪啊，然后猪的不饱和脂肪啊，就会被改变，所以说。 뭐가 돼요? 아, 그 일반 돼지나 닭기름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그 기름이 오리 기름은 그게 없잖아요. 녹아지잖아요. 오리 기름은 불필요한 지방인데 그 돼지가 그렇게 바뀐다. 돼지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좋은 오리 그 네. 예. 오리 기름이. 오리 기름은 불필요한 지방으로 인체 들어가면 녹아버리고요. 그렇게돼지도때문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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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 아까 인분 이야기를 나왔어요. 예, 예, 예. 그 소개하고 싶은데 예. 지난번에 조 선생님이 일본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던 그 행사가 예. 그 미학이나 예, 예. 식생활을 연구하는 아, 미학하고 식생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 농업에서 배워라 예, 그런 테마였어요. 아, 예. 근데 그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연구한 미국 사람이 책을 세 사람 뭐 낸 것이 일본서 아주 무의미가 돼가지고 예.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예. 그 아주 건강한 똥 사람의 필수에 예. 예. 그거를 좀 이용해서 그래. 뭐 이학적으로 그래, 그렇죠. 그 측정에 주입해서 아주 건강하게 된다고 yeah. 그거를 듣고서 뭐 아주 놀랐던 사람이 그런 걸 모여서 아 그런 게 있다 것이라면 좀 농업 쪽에서는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미생물을 중요한 것을 좀 알려 그 해왔던 분이니까 이야기 들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그 원리 yeah. 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미생물이 지금 또 의학적으로도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뭐 미국에서는 처음 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한국돈으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든가 하고 저희 똥은 제 똥은 200만 400만 되거든요. 네, 네. 아주 처음 오케이. Maybe I should interpret this one too. I think I heard too myself. In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scientists, especially the medical physician, tested some of the, I believe, if I'm not mistaken, some cancer, colon cancer patients. They used microorganisms from the other healthy person's dung, feces. And they put it into the cancer patients, and they cure. So, this microorganism
not the concept of the dung, but this microorganism, a healthy person can compete with the, you know, cancer microorganism, and then they can control that thing. So they have that kind of a topic and seminar, and the Master Cho R is talking about the microorganism. So they invited the Master Cho to discuss about this agriculture microorganism aspect. Yeah, that's what she tried to explain the sample in Japan. Yeah. 上个月吧，赵大师有在日本做一个演讲，就谈到人粪的这个事情啊。他说人粪啊，如果这个身体健康的人啊，他的粪便啊。 就是哈，一个月就提供医院一个月的这个健康人的这个大便啊，可以持续提供一个医院一个月的自己的粪便啊，可以得到20万，医院会给他20万日币。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도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you at the frontier of the new concept of this the feces or waste can be used for better purpose, not the concept of the dung is bad or dirtier. But if you really analyze what that means, is microorganism is the one that we are very, very important factor. Bad dung can be good, useful fertilizer by the microorganism, IMO4. Okay? Thank you. 怎么样利用这微生物，然后把这个人们认为很脏的这些粪便，啊，加以处理以后转化成饲料化的话，啊，这是另外一个新的里程碑了，啊。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건데요. 저희 3번, 4번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You might have a question how to make from the raw dung to this completely fermented the feed. Is it exactly the same thing as when we make the IMO 1, 2, 3, 4? It's not like a number 3 to number 4? That's exactly the same process. 各位可能在意说啊，这个发酵牛粪要怎么做啊？其实这个过程跟做3号跟做4号微生物几乎完全是一样的。那土壤微生物 4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온도가 그리고 우리가 발을 식힐 때 여기 안에 온도가 60도 이상 70도라고 체계는 되어 있어요. 6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So, same thing as IMO number 4 when we make it. If the temperature goes up to more higher than 60 degrees centigrade, that's no good, right? So you have to, mix it with the, so that the lower the temperature. So this is true. If you leave it alone, the temperature goes up really high, then the all microorganisms die because it's self-killing, which is high temperature.
So you have to be careful not to have a higher temperature. 就是说在做这个牛粪发酵的时候，通常就我们在做3号4号的时候，有讲到，就是温度不要超过50度嘛。你看，他现在这边讲说温度不要超过60度，那超过60度嘛，就是好的微生物就开始死亡了。所以控制在50度啊，然后经常去换对待。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저온에 있는 미생물도 죽고 근데 고온에 있는 미생물은 안 죽습니다. 근데 소똥에 있는 영양분, 섬유질 이런 것들이 7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단백질이라든지 갑하게 돼 버려서 영양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료가 안 돼요. Okay. So another important point is when the temperature go up too high. So not only the bacteria or microorganism is dead, but the nutritional value is lost because of the, you know, if you boil it, the nutritional value all disappeared. Eh? That's the reason why it cannot be used for the feed. 温度超过60度以后，就有些养分会，有些那个有益的微生物就开始死亡。到了温度高达70度以后，连一些养分都流失掉。 그러면은 요거 만들어서 보관할 때요, 사분을 보관할 때고 세워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 집에 내일 가셔서 보시면 이게 사분인지 우분인지 잘 분간이 안 될 거예요. 손으로 만져도 괜찮습니다. 냄새가 안 나고요. 요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냥 이게 이거를 눕혀서 그냥 이렇게 쟁여놔도 이상이 없어요. So, if you go tomorrow, you can see this one. The dog is already fermented completely, and they can stack up the, in the upward or even sideways. And you can pile it up too. But that's fine. Still, to maintain the storage. Just做好嘛，这个牛粪哈，你就抓一把起来哈，你不会有臭味啊，甚至就好像4号微生物一样啊。那明天我们到牧师的牧场处，我们可以看得到。那干燥以后，就是用米袋这样子哈，立装起来，然后立着摆。 현재까지 제가 배우고 지금까지 하면서 했던 것 중에서의 평균적으로 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연구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제가 가서 강의는 그때는 왜 이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면 지금하고 다음에 바뀌었을 때 차이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aybe next time you come back, then I may say different story than today. Because of I keep researching and improving. So maybe next year you come, then I have a different aspect of the, you know, maybe progress, right? So. Then you can understand that I'm trying to improve or advance. Yeah,牛牧师是在做研究啊。去年我们第一次知道说可以把牛粪拿那个饲料化，然后现在更进展到是说，把那个玉米秸秆啊弄成猪跟鸡啊这样可以吃。现在更进一步就是在。 说是牛粪，发酵牛粪啊，然后能够来提供鸡跟猪同时能够吃。那到明年啊，或许再有机会见面的时候，他或许会再提出更新的研究报告啊。 조금 쉬셨다가 질문 받고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Fifteen-minute break. Oh, 15分钟. And then I have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Okay. Thank you.
先生哈，怎么把那个筋切碎，然后到后面去，后面就有人用赵大师教的那个十字法去教他，就好像就是这样子，实际上并不是这样，那我们退到，我就啊，你们既然这么想用理论来讲，就让你去讲。 我就退来这里，然后普一师实际上来问我说怎么弄，然后我们就在这里弄，然后讨论了以后，延伸的哦，那个李牧师哈、哦，他曾经在菲律宾宣教，所以他知道，哦，说啊相关的一些事情，跟香蕉相关的事情，所以他刚才开始引言的时候，就是用。 香蕉的事情来做引，就是那当时在菲律宾宣教的时候哈，那小朋友就是用这个香蕉叶子包那个饭团来，那就是他说，哎，你们怎么都带香蕉来哈？他说不，这个我们是这个香蕉便当，里面就是装一些饭，就是要吃饭的时候就从香蕉那个茎叶上面。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4헥타 땅에서 자연농업을 배우기 시작하고 자연농업해서 지금은 그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那时候那些菲律宾的那个高中生，现在已经都，哇，就是跟着李牧师一起从事自然农业，现在已经都到变成大学生了。那为什么要讲这个？就其实我们在前面已经再一次，不是理论的，而是实际上，因为我真的做过那些东西，我才敢教人家，不是理论上啊，你知道的，这样子哦，就这样讲的，好像对。 So I used to work in the Philippines as a missionary, Christian missionary, with those kind of indigenous people, children. They now is all grown up and they already graduated their colleges. So they're doing very well. But he was the one teach those people natural farming over there, indigenous people, in the 4-acre land. He did the 7 years. 7 years that he worked there. So he just glorified the God. Thank you. 在那个中学教那些，其实他有很丰富的那个故事哈。因为在上次讲习那个讲习的时候，有一天就是碰到礼拜天，他做礼拜，他把他在菲律宾的一些遭遇讲给我听，我才对他很尊敬，也很了解他。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로 갔는데요. 그런 분들을 또 다시 이제 성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집사람이 다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사람을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해주시고 다른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갖고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After that, 7 years in the Philippines. And he moved to the Africa, Tanzania, Africa, to
to do the same thing again, Christian mission. Unfortunately, 1 month after I arrived in Tanzania, his wife had a car accident. Serious car accident, was paralyzed almost half. And so they come back to Korea, returned to Korea, to recuperate the wife. And she has a very mental disturbance after that accident. So if you go to his farm tomorrow, you'll meet his wife. But I hope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because she's mentally sort of unstable. 那他太太跟去了，结果在非洲发生了重大的车祸，那因为就是那个重大的车祸，才让李牧师跟他太太又再回到韩国。那等于说他太太受那个重大的车祸，是真的死里逃生救回来，那救回来之后，现在就是有点畏惧跟人接触啊。 所以明天如果到了他的牧场，请不要跟他太太讲太多话啊，就是能够，他如果愿意跟你讲，你再讲；没有的话，你就少跟他过度的接触啊。그래서 앞으로도 생명 닿을 때까지 성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괜찮으면요.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still wanted to continue work for the Christian mission work when my wife gets ready. So hopefully you can pray for us. Okay? 就是他在有生之年愿意就是来从事这个自然农业，那也请大家为他们夫妻做祷告。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내일 혹시 말 잘못해 집사람 상처받았다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my wife may not say very usual response that you might expect. So. 就是明天哈，如果各位到了，那就是尽量多去跟他接触哈，以免他想起哈，就是那个。 就是发生重大之后的那个不好的回忆啊，那会造成很大的困难。就是，所以虽然是很不好意思，这个话跟上课没什么关系，但是为了明天啊，先把话讲在前面啊。 이제 여기에서 질문 좀 받고요. Any questions? Otherwise, we're going to go ahead continue the next. 从昨天晚上的课到今天下午的课啊，有关林牧师所教导的、所提到的，有任何问题可以在这个时段里头来发问。 No question. 没有问题吗？ Yeah. 저 원종이 까만 거 이렇게 상해져 있잖아요. 까만 게 아까 그 이거요? 네, 상해. 이거는 이제 오븐을 이렇게 쟁여놓으면 오븐에서 나오는 그 수분, 뭐 오존 같은 거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직직직한 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땅으로 들어가면 땅이 다 오염되고 내려가면 하천은 다 오염되죠. 그런 것들도 저렇게 그 축분 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위에 거만 쓰는 거예요? 아, 될 수 있으면 이제 위에 거를, 요 위에 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섞여서 오거든요. 섞여서 오는데 이렇게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그 정화돼요. His question was, you know, the black spots on the top picture, the cow dung is on top, but when they come, they have a urine,
and the moisture, the liquid part, they just drain down. And when they bring this cow down, sometimes not only the dung but also those black spots, yeah, and they bring it. Then during the process of fermentation, those things, everything is clear. 张先生问的这个问题，就是说，在图片上面那张图片下面渗漏出来那个会发臭的那些尿，就是在我们搬这些牛粪到大棚里头，在大王室里面去操作的时候，这个也能用吗？那他就说了，那个是尿渗漏出来，来就是会显恶臭，其实在 牛粪对你的还有更多这样的东西，那没有影响，这个一样可以拿到广式跟大棚里面，把四号微生物撒上去，然后那个耕耘机来回操作，一点影响都没有。那个艾比有什么问题？没有，我只是想问牛粪跟那个IMO这里啊，它的比例，因为它的意思是说，因为它的湿度嘛。 那像在我们要用手去试吗？我说它的湿度的那个比例呀，还是要用什么液态？牛粪都用半透江，一升是，混ぜて、水分調整が、その時が手で触るか、簡単す、手で。 우분하고 4번을 섞어서 합격시킬때 수분은 50%로 조정한다고 하셨죠? 그 50%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손으로 씌워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대충 많이 해서 대충 보면 알아요. 아, 지금은 뭐 난감해졌기 때문에 좀 이제 그래서 3번, 4번을 계속 많이 하신 분들은 대충 알듯이 네. 그 감각에 맞추면 돼요. 처음에는 손으로 그러니까 해야 돼요? 3번, 4번은 손으로 해도 건강에 좋은 게 괜찮은데 이제 우분을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측정 이렇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하시지 나중에 하더라도 3번, 4번을 이렇게 하시면서 맞춘 감각에 의해서 눈으로 보시면 대충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맞아요. 那就说哈，他已经习以为常，光看颜色就可以判断，就可以知道说啊，现在是刚好。那因为如果没有经验的话，达不到这个。 达不到这个程度，用眼睛就可以判断它的水分的话，只有用手。其实你会问这个问题，可能是怕那个牛粪的胀，是不是？没有。要不然用手吸干，这怎么感觉到感觉有水分？一样啊，就抓了以后，那个水会不会快要漏出来，不漏出来，然后成团以后，大拇指一拨它就散开了。 很容易散开了，50%的话，其实他讲50%，实际上牛粪的那个里面含的水分很难控制，有的里面那个糊状的话，水分很多的，那像外面的那个有晒到阳光的，那水分就少，所以实际上真的要抓了以后，你才可以感觉到真正的湿度，要不然就是另外一个。 Her question was, how do you, he wants to make a 50% moisture content, right? And her question was, how do you recognize a 50% moisture or not? And the answer was, you know, when we make IMO 3, IMO 4, we try to make it a concentration 50% clear. We just make the
little bullshit, and then there is a water leakage, then that's more than 50%. If it's a spread without, then less than 40% or something, right? So if you can keep on doing, it's the same as at IMA number 3-4. So similar concept here. If you keep on doing, he said, you can already, you don't have to squeeze it, you can just already feel by looking at it, or feel a little bit, okay? 他有一个建议，就是说，在你做3号、4号的时候，你要经常去试，然后你就会得到一些经验。那常常做3号、4号，你那个感觉抓到，你用在做牛粪跟4号的时候，就可以判断。你没完全不去做这个动作，你永远得不到这个经验。还有什么问题？ 그러니까 그 발효할 때 50%를 했는데 적은 거는 조금 좋은데 많은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60에서 65%인데 제가 50%를 잡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에서 맞춰줘요. 40% 정도에서 맞춰주는데 가향의 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삽으로 퍼서 올려줘갖고 또 경운기로 또 저 교반하고 그러죠. 그저 모이스처를 제일 기계 있어요. 저 기계 있어요 저는요. 그 기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대충 그게 이제 감각이 아니 처음에는 저는 기계를 썼어요. 그래서 뭐, 他刚才有讲到，就是说标准就是50%啊，那。 实际上真的很难掌握，就是因为牛粪、糊状的牛粪水分是很多的，那外面晒到已经变水分比较少。那你做的时候，还是以宁可少不要多，你只要水分过多，就是电气发酵，就会往不好的方向发展。Actually, I asked question whether he used this moisture, you know, measuring the tool. He said he has one, and he used to use that one, but now he doesn't have to use it because he can feel already. So maybe you can do the same thing. You just buy one moisture measure, and then you know you learn yourself while you measuring accurately. Okay. 며칠 전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지금 요 사진입니다. 가면은 요대로 있을 거예요. 사진에 제가 잭을 싹 들어가지고 냄새 맡아봐 그러니까 자기도 푹 들어가지고 냄새 딱 맡아요. 근데 이게 소똥이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Several days ago, there was a guest came, and so I picked it, the exact same one. I picked it, smelled it. Can you smell it? And he said, oh, no smell, not bad. But this is the cow dung. And he said, wow! He's like this. Probably you won't be like that tomorrow. Any other questions? No question? 자기도 타이틀 알면서 욕망 도전 미세지 에타이 타 소리가 전화주의가 기다려 도전 미세문 4번은 액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액화하는 방법이요?
가려도 가려도 돼. 아, 네. 성인 사이즈 갖다 놓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요. 자, 이게 그 플라스틱 통이면 예를 들어서 500리터든지 1톤이든지 통에 그 물을 채우잖아요. 그 물의 양의 10%를 여기 10%를 4분을 넣습니다. 9개로 네. 요게 이제 4번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양의 10% 10%를 그 무게로 달아서 넣을 때 요 주머니가 뭐냐면 그 아주 스타킹 같은 그런 두 개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 물 톡 담그도록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 끈을 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第一个哈，就是用那个塑胶的容器哈， 500公升也可以，一吨也可以，然后把这个水哈，就是加到快要到底的，到底。那比如说你如果是一吨的水，那就加到900。 左右八百九百，然后再，你如果是加八百，那你就十分之一的四号微生物，八百等于十啊，十分之一的话是80公斤，80公斤的四号微生物装在袋子，啊，然后沉到这个水里面去，啊，如果是900公升，900公升的话，你就用90公斤的四号微生物垂到这个水里面去。 그러면 여기가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요거 설명하고 네. 네. 됐죠? 오케이. 네. The number four, the liquefying item number four is you hanging on the string in the small pouch. You know the almost like cottage, I mean the stocking. Yeah, stocking. Or the best thing is, you know, if you go to the hardware company, Ace Hardware, lik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you can buy the paint strainer. Yeah, paint strainer is perfect one. It's a pouch, but it's a very thin. So you can use that one that in the oozing out. So 10% of the IMO4, 10% of the water content. Yeah, so if it's 1 liter, then it's 100cc, about 10 liter is 1 liter of the IMO4 that put in the pouch, then they're oozing out, yeah? Then that will be liquid IMO. 刚才他也讲到是说用裤袜，用那个丝袜，那我是觉得不可能，所以我没有把它换进来，因为 光裤袜没有可能装得了80公斤的那个4号微生物。 네, 요거는요, 에어, 전기로 해갖고, 의항에 넣는 에어, 예, 그거를, 그래갖고, 호스를 연결시켜서 바닥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바닥에 넣어주면 계속 에어가 돌아가면서, 전부 다 우러나는 거예요.
然后另外再用一个那个打炮，就是那个什么养我们养殖那观赏鱼嘛，不是有那个空气，然后化泡石哈，打沉到那个这个容器的底下，然后让它发泡，让它可以水可以造成循环。 那 on the other side, left side one is a, you know, aeration pump. So you send this different air, and then you go down the very bottom, then air will circulate, and then it's a continue oozing. 얼마나 걸리냐고 했는데 아 요거 전체 다 만들면 아 요거 만들면 네. 하루나 이틀이면 돼요. 어 그렇죠. 이틀 one or two days. 这样花泡一天到两天就完成。그래서 이 에어가 계속 들어가면 그 상하진 않는데요. 에어가 수급되면 하루 정도면 다 상해 버려요. 어. So that air pump is in the fish tank. That's that kind of air. If you don't use the air the pump, then one day they are rotten. No can use. So you gotta continue use the air pump. 如果你没有持续嘛，打气泡的话，一天整个臭掉。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액을 저는 내일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요거 볼 수 있습니다요. 볼 수 있는데 막 이것저것 가다 보면 제가 잊어버리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요거라고 보여드릴게요. So if I forget tomorrow, remind me. So I want to show you liquid iron pump. 明天哈到他牧场就可以看到这样的装置哈。那因为明天可能有很多事情，他可能会忘掉。如果怕忘掉的话，就是各位记得提醒他哈。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를 달아가지고요. 쓸 때 여기서 뺐었어요. Okay, I usually put this spigot in the bottom. So when I need it, then just open the spigot and then get that liquid iron for and to use. 那在那个容器哈，它装了一个那个水龙头。那它要用那个异化的那个四号微生物的时候，它就把水龙头打开，就用桶子接就可以了。 아, 그리고 가정에서 4번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그 만드는 거를 그대로 따로 이제 상하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집에서 조그만한 거 해서 만들어서 내가 수시로 쓸 수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도요. 뭘? 이런 식으로 이거는 500리터짜리 1리터짜리를 예를 들었고요. 네. 요거를 한 20리터짜리나 네. 10리터짜리로 하면 조그맣게 만들어서 네. 요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네, 집에서 쓰는 네. 활용 그 액체가 이거 쓰면 마시는 걸? 마시는 거요? 집에서 마시는 아니요. 아니요. 안 먹어도 돼. 그 예를 들어서 곰팡이 띵대라든지 이런 데 스프레이 해주고요. 어디 쓰는 곰팡이. 오. 냄새 나는데 오케이. 화장실 같은데 오케이. 그 스프레이를 해주면 아. 그리고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도 저걸로 샤워하고 나서 그냥 닦지 말고 그냥 말려만 둬도 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So you can use it individually for this IMO4. If you make your own use, it's just a small container rather than, you know, 50 gallon or whatever size. Then if you get the IMO4, you can use whenever you have a smell in your house, the fungus smell or, you know, things like that, you can spray. Or bathroom. You even use this, the bath. You can use the bathroom. 실내 카테드란데 그래도 좋아요.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카텐이 이렇게 크니까 빨기 힘들잖아요. 응. 카텐에다 3-4일마다 처음에는 한 번씩 치고 조금 가면서 시간 때워주면 나중에 카텐을 안 빨아도 항상 청결해요. 카텐도. 오케이. So you have a curtain in the house. And then you have to, you know, to clean every once in a while is a very hard job. So you can just spray that one.
원세 하루 한 번에 몇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는 한 3, 4일에 한 번씩 치다가 한 두세 번 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그 다음에 한 15일 정도 한 번씩 치고 와 오케이 So first time you spray the curtain and then the 3-4 days interval for a couple of times and then maybe once a week couple of times and then 15 days couple of, something like that then you can maintain the very clean screen in your house 我们刚才讲的哈 一顿或者是500公升哈，那是属于农业用的，那就是农业用的话是要用很多，所以做大量。那这个也可以缩小化，就是缩小到比如说10公升，那在家庭里面啊，这个液态的4号微生物也会发挥它的功效，做法都一样，就是持续让它发泡2天，然后把这个液体拿来。 喷在浴室，它可以防止它的这个什么花霉，墙那个瓷砖缝，它可以防止它花霉，还有可以喷在那个化粪池，它可以消臭。那另外就是我们洗完澡，所以就是还没有身体还没有干的时候。 拿来喷在自己身上，然后干了之后再穿衣服。啊，刚才有人问说可以不可以喝，不是要喝的吗？ 어떤 분이 아주 새카맣고 찌들은 걸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한번 빠른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찌들은 거는 조금 덜해요. 네,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공기가 실내 공기도 청정하고 좋습니다. So some person complained to him because he was a dirty, very dirty screen, and I sprayed it, but it was not clean. So it's not that kind of purpose. If there is a curtain that is getting a little bit, you worry about this. Getting dirtier, then you can use that as a preventive way. It's not the, it's not really, yeah. So if you bruise it 1 to 2 days, how long does it keep it? If he spray. It's good, no, it's good for 1 to 2 days. How long does he? Oh, once you make it that solution. 就是每2-3天,对空气这样喷一下,就是喷雾状,要喷一下,2-3天,第一次就是2-3天。 然后可以把时间延长，对整个室内的空气也有净化的作用啊。에어를 일단 만든 다음에 얼마나 오래 두고 쓸 수 있냐? 에어가 돌아가면 근데 많이 해갖고 장기간 두면 안 되고요. 한 2-3개월 제가 해본 거는 2-3개월 정도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원액을 물에 할 때 소도가 나오면 소독력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밖에다가 떠놓으면 한 3-4일 정도 되면은 그 소독에 가스가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그거에다가 한 2분의 1 정도 섞어서 쓰면 돼요. So, if you wanna use city water, because there is a chlorine, you have to be careful. So you have to evaporate those 3-4 days, and then you use that. And then once you continue use the aeration, he can use it for 2-3 months or so. 2-3개월 쓸 수 있다고 했죠? 예, 에어가 소독되면 바로 상해요. So air stop it, then you got rotten right away. So as long as aeration is continued, then you can maintain about 2 or 3 months. 그 수돗물을 그렇게 그 액화 한 것을 마시는 게좋은 마신다고요? 아니 수돗물을. 나한테 수돗물에 클로라이드 염소가 있잖아. 네네. 그 그거 섞어놓으면 알모가 죽어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그 수돗물을 이런 데다 받아서 그냥 3일, 4일 넘으면 이게 전부 다 이베퍼레이션 되거든요, 염소가.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물도 쓰라. 아이모 만드는 물. 근데 그때도 밤을 넣는데 아까는 대략 10%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여기는 10%를 넣고 아니, 우리가 스프레이 할 때는 쓸 때는 반반을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물을 만들 때 그런 거죠. 물의 비용에 대해서 IMO를 10% 넣으라고 그랬죠. 네. 그 물 자체를 만들 때 수돗물을 금방 쓰면은 그 IMO고 다음 암모가 죽어버려요. 왜냐면 거기 염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 3-4일 그냥 그 증발시키면은 그 물을 그 쓰는 물 써야 된다 이거. 빗물이나 우물물 아, 그런 거는 괜찮고요. 근데 그 쓰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밥을 쓰잖아요. 딱 네. 쓰고 나면은 다시 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줄 때마다 다시 또 줄어들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다시 쓰, 다시 만들어야 돼. 아이몰 또 그러니까 有关于那个水的问题啊，就是说，如果你是直接用那个自来水，那自来水里面有加过氯的，加过那个消毒的水的话，你直接用自来水，嗜好微生物可能会死亡。所以，如果要用自来水的话，先把自来水储存起来，然后静置。 三四天以后再拿来做这个四号液体化的这个水来使用，不要直接哈，就自来水就要打开进来，直接使用。对，就是那个水和这个四号土著微生物多长时间换一次？ 第二个问题是，它这个四号土著微生物这个包还要再次被还到田里用吗？那，この四番使ったこのものあの使ったのあの四番まだあの使えますか？四番の土着印刷機。まあ。 水水多长时间是有效的？就是四号里面的那个四号土著微生物多长时间要给它调换，还是一直放那里都是有效的？この液体の液体4万水が。 기계인가? 응. 액화 한 4번이요? 네.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개월. 공기를 계속 하는 데만 한 3-4개월까지. 아, 그 어떻게 공기를 시답하면 금방 못하는데 나지의와 대치시용 3-4개월. 那第二个是，它这个水取出来以后碰到麦麸里面去，是不是就直接变成三号土著微生物了？它的水直接碰到麦麸里面去，什么？四号不会是？它这个四号的水里面不是含有四号土著微生物吗？我直接把它碰到麦麸里面去，是不是就把它反？麦麸米卡，米卡，就是把它碰到米卡，是不是又重新变成三号土著微生物？この液体の四万五千一千之后、面下に、あの。 三分四，四个，到，三万五左右，三分四，不止你，なれますか？哈哈哈哈哈！如果是的话，三万五，啊，那等于三万。そうです。三号呢，액화한 것을 그 미간에다가 넣고서 사료시키면 三个你满足是应该的。不是这样。告诉你，今天算你运气好。你问他，如果大事就是锤你。我愿意被锤啊，就没什么。还有就是说，他这个水，就是说，如何判断这个水的四号微生物它的那个。
매요. 그게 매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있지만,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원전 만드는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한 번 더 물에 잡혔다가 나온 게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더 강한 거죠. 물에 들어가서 액화시킨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걸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원전 만드는 게 강하니까 그걸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如果你要做三号还是按照顺序用二号去做三号要直接用这种液体去做那个就算会成功那个菌也非常的弱微生物也非常的弱几乎没有多少你稀释你还要期望它变强那不可能的事加糖中国也가져서 이제 3, 4, 저기, 다른 데에서 이제 3, 4번을 갖고 왔고, 액화시켰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가 없어서 못 만들었죠. 그러면 4번을 가지고 액화시킨 거를 가져가 갖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쪽 지방하고 이쪽 지방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멀리 봤을 때 틀림없이 아마 이 간 것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가면 된다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마 약할 겁니다. 접촉했을 때. So their question was, if liquid IMO4 is not used for a while, then can you reinforce by this rice bran to add it? But his answer is, rather than make a brand new one, IMO4 again, with the 1:1 ratio, right? Another question was, if you bring liquid IMO4, made it here, and take it to the another town, can you use it? Why not? Because IMO means indigenous. This area is microorganism. This is good. But if you go other place, that may not be the same strong as that. So his suggestion is, don't take it other place. Use only your place. 就自己的田里头的啊，做培养的那个四号卫生，就是适用于自己的土里头。你不要想说自己做的这个液态拿到别人的地方去用。做三号去绝对被杀光。做三号直接进到土里一样被杀光。做了三号之后，当地不可能。 제가 요구를 해서 체크했잖아요. 그거하고 내일 가서 못담을 또 다시 파가지고 체크를 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고 분석 좀 해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해했지? 네. So, do you remember his land before? Yes. So, when you come to tomorrow, his land, I want you to compare with the previous one and tomorrow one. See if there is any change happening. Yeah? 明天呢,我们到林牧师的牧场,因为上次有人检查过他土壤的状况。
明天去啊，可以再挖个洞啊，来检查同样的位置，然后来观察一下土壤有什么样的变化啊，他可能自认说他的土壤已经改变了啊，那明天可以再次去求证，还要记得你要看什么东西，他如果忘记了，记得提醒他，因为他事情真的很多。 저는 계속 내가 하니까 얼마나 변화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체크하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와서 하니까 그때하고 비교가 쉽죠. 그래서 그 결과를 대답해 주셔야 돼요. Okay. He remembers Drake major something last year. So, huh? Chicken coop? Yeah. So, when he comes back tomorrow, then he must be know the idea last year's one, last visit. So he wants to know what's the changes. Because he lives all the time, so he doesn't realize that if there is a change, or how much change. So he'll be the one, the good testimonial. Yeah. 或许就好像我们每天看自己的小孩长大，一点都没感觉。可是对，去年到过他，农场的人来讲，起了多大变化，他可能一下子就可以都变得出来。他每天在看，已经习以为常，他一点都没有感觉说那个有很明显的变化。 tomorrow 내일 이거 체크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 저희 돼지 새끼가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거고요. 내일 보실 겁니다. 근데 우선 보기까지. This pig on the right upper is our 언제 났다고요? 아 이제 9일 날이 한 달이에요. So it's one month old in the coming 9. About three days later, it'll be one month old pig. 那这一株哈是上次我们看到那个母猪哈，那已经生下来，就啊，在一晚上就一个月了啊。那 지금 여기가 공간이 좁은데요. 여기 원래는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m입니다. 요 건너편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2m고요. 원래는 이 3m 이쪽으로 7m요. 조금 변형해서. 근데 저희들은 지금 그 허가 문제 때문에 거리 제한 허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요거는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칸을 막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면하고 다른데 내일 보시면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2m에다가 1m에 10m? 예, 예. Yeah, this one is a little smaller space. Ideally, it's gonna be 4 by 7 meter, but it's only 2 by 7 now. But there is a, some his situation is he has no space, so he has to divide it with the chicken coop with the piglet. So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not the standard size. Standard size is 4 by 7. 4 by 7 meter. 5米터 by 7米터，因为它的那个它的猪舍哈，猫的baby，1米的呀，那个妈妈的这妈妈的，这个那个size叫三米，三米的size是哪里不要？我这，我跟你讲，我们跟国标准的，普通猪舍的话，3.6×8.2米，那，那个。 3.6×8 meters 2×7 meters is a regular one. 那因为这是韩国的那个防治所要求的，那所以跟自然农业畜舍的那个尺寸是不太符合，请大家见谅，因为。 毕竟哦，在那个道上面养猪，到现在哈，等于说还是一个问题哈。我한 달이라면 이뉴 시켰어요. 이뉴.
네, 전부 다 여기 요거 계속 처음 나서부터 엄마하고 같이 먹었는데 사료도 그냥 엄마 사료하고 같이 다 섞여서 줬고요. 아니 이거 구분해서 주지 않는 거고. 아니 45일은 2인용 한다고 그랬죠. 저 뛴다고 그랬죠. 네, 네, 네. 한 달 한 달. 아, 한 달이니까 네. 곧 저 더 뛰죠. 그런데 저희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방법에서 한 달이면 젖을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일에 젖 뛰잖아요. 그게 우리 자연업 한 달에 15일 정도를 더 먹이고 젖을 뛰는 거죠. 그래야 더 건강하고 잘 자랍니다. So the master Cho said this morning, the conventional ramen's 20 days to 30 days they stop feeding with the mama's milk. But Master Cho suggested 45 days, up to 45 days. So he agreed with him. If you have a 45 days, the piglet becomes very strong and healthier. 그리고 이게 동부는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똥을 쌌거든요. 오조방울 똥을요. 한 3, 4일 한 번씩 여기하고 이쪽하고 닦아만 주면은 항상 이렇게 건조하고 좋아요. 네, 여기가 똥 싸는 게 이게 좀 오줌 싸고 똥을 싸니까 지룩하거든요. 3, 4일 한 번씩 여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마른 거하고 교환해 주는 거죠. 그 작업만 해주면은 항상 이 안이 청결하고 깨끗해요. 오케이. 얼마큼 청소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1년? 1년 아니라 이거 뭐, 이거 안 해도 돼요. 예. Yeah. He never cleaned this pig pad. But the dung, they make a doo-doo on the left side in the corner, and the right, the back corner, is the one that if you change, you know, some of the dirt soil, you cover this one, and the right now in the dung there, and then they go to the other side, so you can change. 얼마 자주 3-4일만. Every 3-4 days you can change, and they will ferment this one while this one is using. Yeah, so they can change the doo-doo place every 3-4 days. Then no problem, no need to clean. 比如说哈，这个母猪生小猪第一个月哈，它那个在画面深处的地方哈，就是。 不是在那里大小便，其实猪是很爱干净的，它是固定在一个地方大小便。那尼布斯就是会进去帮他稍微整理一下哈，只要把土盖过去，它就可以分解啊，就是只做这件事情，其他都不需要去处理它的粪便问题啊。这个，这个南边的。 여기가 우물이 우물 그릇이 있고요. 네, 이쪽이가 북쪽이고 여기가 사료가 있어요. 네. So the water jug is in the front, which is the southern part. 我们现在看的这边是。 The back is a feed box. 它那个下来的背面，啊，那个脊椎向的是南边。 그다음에 이제 그 요 건너편 이쪽에는. 숭놈하고 암놈이 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사료 끌어가고 물 끌어가고 같이 있고요. 이쪽 반대편에는 반전을 막았기 때문에. So unfortunately, we don't have enough space. So on this side of the piglet, pig pen, there's a water and feed boxes side by side. But just because of the space is not available. But this side, on the back side, and the front side. 那个燃炸的另外一边哈，还有各一只公一只母哈，那那空间很小，所以它那个饲料都那个全部都放在一起。里面去看就知道，在这里乱猜。那个，우리 자연농업 설계대로 여기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저희 나라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못하는데 실험용으로 하기로 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동네 반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섯 마리 미만으로 키우기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규정에 못 맞게 해갖고 제 나름대로 만들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So unfortunately, he does not have any enough space to make this as regular recommended natural farming way. He had it's illegal according to the Korean law, but he got an excuse from the county on the condition that he will raise only the smaller number. So it's okay with the exemption.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저희 이렇게 해갖고 저희 가정에 한 가정 있고요, 관행으로 하는 소 키우는 집 한 집, 젖소 키우는 집, 돼지 키우는 집이 네 집 있어요, 그 근처에. 근데 그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새 집은 다른 데로 보내, 새 집은 다른 데로 보내라고 진정을 넣고요, 우리 집은 빠졌어요. 오케이. Yeah. Okay. Sorry. 就是说哈，现在在韩国、在日本、在台湾都一样啊，就是自然农业养猪还没有被相信嘛啊，就是说他只能够躲在这个 house 里面来养这个猪，然后他也透过哈，就是村长，然后跟这个县长的人商量，就是说。 看能不能哈正式来养，但是就是在法律的约定下，五头以下，就不必申报，然后可以养。可是他现在小猪一生就超过五头，等于说是非法的，非法的在养猪。明明就是说自然农业养猪完全不会臭，然后也没有污染，但是法律就定在那里，所以其实李尚健这边也是。 因为法律上的原因，所以才盖成那house的形态啊，就是大棚的形态来养猪，就是在规避法律上的那个限制。 So he has this is the exemption was approved for him. However, right neighbor, he has one cow farmer. The other one is dairy farmer, the third one is another pig farmer. But the village chief decided to those three to remove. But his one is approved. Because I guess he has a, you know, friendship is good, and, but no smell, and better quality of egg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y okay with this farm. But the other farm, they asked to move out. 就是在茂都哈茂都圈里头哈，然后有几个地方在讲三个，就是有一个是在养那个豆，一个是在养乳牛，然后有养猪的，包括李牧师哈这个地方也算一个，那其他有三个地方就是被驱赶，就是说不能养，就是。 超过以后就是非法，就是不能养。唯独哦，就是对林牧师哦，睁一只眼闭一只，让他能够继续在这里养。不会就是因为他们也知道说自然农业真的没有污染的问题啊，也不会影响周遭的邻居，没有恶臭的问题。 관에서 그러니까 농림국에서 도에서 오고 중앙에서 오고 다 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축산이 400마리 가지고는 농가가 먹고 살지를 못해요. 수입이 적어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축산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농업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고발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고 지금까지 고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왜 그러냐, 유기농으로
이제 관에서는 유기농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요 다른 데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농업으로 농사를 지려면 저희들이 말하는 여기 유기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유기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온다니. 아예모. 예, 여기서 이제 돼지똥하고 닭똥하고 아예모하고 해갖고 땅을 좋게 만들어야만 그 자연농업이 영향이 돼서 충분한데 이것을 만들지 않냐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할 테니까 정부에서 그걸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요. 그럼 못 해주니까 고발도 못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요 닭은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말 없이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So right now his farm is expected inspected by the province level and the county level. They all come out to check these farms. And practically speaking, less than 400 pigs a year, you cannot maintain your regular business. But this one is smaller than that. So he asked, this is a smaller size farm, but I'm doing this for agriculture model farm purpose, not this is a business farm. So they kind of excuse, but unless you produce this the soil, the plenty of microorganisms or something like that, they don't want to allow. Because if you have a contaminated soil, pesticides and things like that, they will not allow. So he's kind of illegal, but they approve you okay. Yeah? Versus the other farm, they have problem with the smell plus the contamination, things like that. So the important things, the natural farming technique or skill will make the soil better or very natural or good soil. This is 自然农业养鸡是被允许的，可是猪是不被允许的嘛。比如说，他现在是等于说非法在养猪，那也被检举过，也被告发过嘛。那林牧师就跟告发的人讲哈，他说我从事的是这个有机农业，然后我做的是示范农场，我并不是做商业的那个。 营运，那有机农业没有这个鸡大便，没有这个猪大便，就没有办法回我土壤。我是把这些粪便当做肥料来使用。那告发他的人，你知道说，跟着土壤里头没有肥料的话是没有办法种植的，所以现在也不告发了。比如说，鸡精冻하고 닭冻하고 이렇게 해서 섞어 띄운 비료를 만듭니다. 치킨똥, 그다음에 돼지똥, 소똥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 그 교반하는 장면이에요. 섞어 띄운 비료 만드는 겁니다. Okay. So, the chicken manure in the left upper, pig manure, and then the cow manure. They're all mixed together, and then they put it all together on the left lower, and then he used a machine to mix it all. So it's a compost of all different kind of manure he's creating now. 那李牧师哈把牛粪、猪粪还有鸡粪啊混合以后，然后用机器去搅拌它。 然后都搅拌出来的，就是土著微生物5号，当做肥料来使用。也就是说，当这三种粪便混合在一起的时候，透过发酵，然后变成波卡西韦。波卡西韦就是给植物额外的那个追肥来使用。
석거띠용비를 만든 것을 여기 밭에다가 우리 작물 심을 때다가 갖다 준 거고요. 여기 사과밭에 요거는 개분을 석거띠용비를 안 만들고 바로 준 거예요. 그래 석거띠용비를 안 만들어도 닭장에서 다 석거띠용비가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요건 실험안이라고 그냥 해봤는데 아무 탈 없고요. 땅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 사람이 이게 풀을 잘 못 맸어요. 근데 풀을 뽑으면 그냥 쫙쫙 뽑아져요. 그만큼 땅이 좋아진 거예요. So this left upper, after you mix all three dumps, yeah, chicken, pig, and the cow, he spread after fermenting. Right above is just regular, vegetable farm, but the left upper is the apple farm, apple fruit. So he used that one, three different down, but this apple fruit trees, he spread only the chicken manure with the IMO4. And it worked very well. The soil becomes very fertile. And so it was okay too, with either one with the chicken manure or three all together. Yeah. Okay. 右上图哈，刚才已经有讲过了哈， 然后左边哈，深颜色那是有饲用的，然后苹果树这边哈，像甜甜圈这样围着树冠撒的哈，并不是波卡西韦，而是直接从鸡舍拿出来的那个鸡大便哈，就围绕在那个树冠下。那在去年哈，去年他太太为了要除这个草，花了很多劳力哈。 可是经过这样子覆盖，然后用波卡西韦或用这个鸡大便覆盖以后，今年要拔草就会变得非常轻松，就算有杂草也是轻轻一拔就起来了，整个土变得很松。嗯。 저희들이 석거띠용비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채소 모든 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황폐화된 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치킨을 갖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돼지나 치킨, 닭 이런 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환경을 살리는 환경 운동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Okay. Thank you. So a lot of people think you use the chicken manure and makes that, you know, the smells of cow dung or something like that. But we use all three dumps, cows, pigs, and chickens manure, but we're not using as it is, but we fermented first with the IMO4. So either chicken manure or the combined three manure, we use it, we revive all the dead soil, dead soil to live soil. So we are the frontier to improve our environment or our soil instead of the damaging the soil. Okay? It's a big, big bar. So, 一般用鸡大便或猪大便直接弄在外面是一个污染的行为，但是会产生恶臭。但是我们已经掌握了这个技术。 把鸡大便、猪大便，还有那个牛大便混合做成波卡西韦，再施用在铺晒在外面，或者是直接用那个鸡大便直接摆在外面，也不会产生恶臭。相反的，我们把已经不太健康死掉的那个土地再把它救回来，我们是在 研究这个环境，啊，
아, 그래서 CGNF IA 그 자연농업은 우리 연구원은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땅을 살리고 황폐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꾼들이고요.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돈이 되는 겁니다. So we are the frontier of we are the first line revolutionary by making this improve or revive the dead soil and revive the dying environment, and so that not only help mice life health, but also all this neighbors health, and so we are the ultimate missionaries of this not only the Christian mission but also the environment and also the people to help. So, okay, that's a good그래서 그 자료 봐요. 뭐 조금 더 하고 싶어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식사 시간이고요. 집에까지 가려면 2시간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뵙기로 하고 저 먼저 밥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투모로우 시작해. 네, 大家 So he's going to eat first, and then he'll leave for, it takes 2 hours to get home. So I'll see you tomorrow, okay? Okay. 내일은 안 아니 내일은 저희 집에 가고 오늘 저녁 강의를 원장님 하셔야 되는데 그 회의 때문에 그 중요한 회의니까 회의 때문에 그냥 원장님은 식사하시면 몇 분을 같이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 좀 대신 좀 빨리 저녁을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 그래도 몇 시라고 이야기해. 끝나는 시간. 네. 언제 시작해? 7시에 시작해서 8시까지. 아, 지금 그럼 밥을 먹으면 6시니까 6시 한 40분 정도 밥 먹고 30, 40분 동안에 먹고 네. 40분에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서 몇 시에 아니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야. 네, 오케이. 7시라면 7시라고 해야 되나? Yeah. We started 7 o'clock, so 1 hour's dinner time. From 7 o'clock to 8:30, instead of the Master Cho, because he has some emergency meeting. So the Mr. Lee is gonna replace tonight's lecture, okay? So come back 7 o'clock. He will have another 1.5 hour instead of the Master Cho, right? And then tomorrow we'll go back to, go to his farm, Muju. In the morning. Yeah. Tomorrow morning, I think 7:30, 여기서 좀 밀고